안녕하세요. 오늘은 후추와 겨자를 섞어 놓은 듯 코가 슝 뚫리는 알싸한 매운맛이 나는 봄나물 물냉이 소개할게요. 물냉이는 냉이 못지않게 영양성분이 풍부해서 피로회복과 충곤증에 참 좋은 봄나물이에요. 깨끗하고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곳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물냉이는 냉이 중에서 몸집이 가장 큰 종류일 것 같아요. 크기가 엄청 커요. 다 자라면 한 포기가 방석보다 훨씬 더 크고 줄기가 옆으로 기어가며 자라는데요. 들춰보면 마디에 하얀 뿌리가 털처럼 잔뜩 나 있어요. 미나리처럼 속이 비어 있고요. 물냉이는 식용의 역사가 오래된 잎채소로 단백질, 비타민C, 비타민B9, 베타카로틴, 칼슘, 철분이 풍부한데요. 그리스에서는 병사들에게 물냉이를 강장제로 먹인 기록이 있고 영국에서는 물냉이와 오이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으며 프랑스에서는 물냉이와 감자로 수프를 끓여 먹는다고 해요. 생으로 먹으면 후추와 겨자를 섞어 놓은 듯한 알싸하고 짜릿한 매운맛이 나서 샐러드로 먹거나 고기와 쌈으로 즐겨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데치면 알싸한 매운맛은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대신 조미료를 듬뿍 넣은 야채무침 같은 맛이 나서 깜짝 놀라게 하는 매력쟁이 봄나물이에요. 무침, 튀김 등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맛있는 물냉이의 칼로리는 100g당 17kcal로 열량이 매우 낮아서 다이어트 요리에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해서 피로회복과 충곤증에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 요리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맛있는 봄나물 물냉이 소개해드렸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